시민들의 불편사항 현장을 찾아서 해결해주는 제천의 고충처리 기동대가 활동한 지 올해로 8년째를 맞았는데요. 홀몸 어르신과 여성 1인 가정 등 주거 취약계층의 만족도가 특히 높다고 합니다. 정진규 기자가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제천시 고충처리 기동대가 홀몸 어르신의 집을 찾았습니다. 고장난 보일러를 수리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리미트가 이게 저기 나가가지고 전에 온도 감지를 제대로 못하고 전에 저기. 이번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을 찾았습니다. 고장난 문부터 방 안팎의 전등교체까지 집안 구석구석을 수리합니다. 뭐 이야기 뭐 긴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와서 그냥 뭐든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고맙지요 뭐. 제천시가 시민들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 불편을 직접 해결해주는 이색 서비스입니다. 수도와 전기, 보일러 고장부터 하수구 정비까지 크고 작은 불편 사항을 도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식처럼 생각하니까 없는 거 있는 거 다 주려고 고마워하고 그런 그것 때문에 이제 뭐라도 느끼고 하는 거지. 고충 처리 기동대는 지난 1년간 1,900여 건 가까운 민원을 처리했는데요. 이 가운데는 홀몸 어르신 등 주거 안정 취약계층이 5분의 1가량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가정 등은 수리 부품비를 10만 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가정주부나 어르신들이 처리하기가 어렵죠. 그런 것들을 우리 기동대가 신속하게 처리해주기 때문에 호응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천시 고충처리 기동대가 어려운 이웃들의 손발이 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